우리가 이 데이터들을 저장을 시키고, 액세스하고, 그 다음에 빼내고, 또 바꾸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엔젤 채널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컴퓨테이션 디자이너들한테 좀 중요한 정보를 꼭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데이터 스트럭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령 뭐 그런 거죠. 리스트라든지, 아니면 무슨 링크드 리스트라든지, 2디멘셔널 어레이, 혹은 뭐 3디멘셔널 어레이. 그런 것도 다 데이터 스트럭처가 될수 있죠. 뭐 라이노 그라스호퍼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데이터 트리라든지 뭐 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도 또다 데이터 스트럭처의 어떤 형태들인데, 벡터도 데이터 스트럭처가 될수 있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데이터 스트럭처들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데이터를 담고 이제 프로세스할 수 있게끔 해주는 하나의 어떤 그 메모리를 관리하는 하나의 어떤 방법, 메모리를 디자인하는 하나의 어떤 구조, 방법, 뭐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컴퓨테이션을 디자인할 때왜 이런 데이터 스트럭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냐면, 사실 그래요. 인풋이 와서 데이터를 프로세스하고 아웃풋으로 보내서 뭔가 뭐 결과물을 만들고, 이렇게 펑셔널하게 뭘 하나 프로세스하고 하나 프로세스하고 하나 프로세스하고 뭐 이렇게 단순한 어떤 알고리즘을 짰을 때는, 사실 뭐 일반적인 뭐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불리기도 좀 거창하고, 뭐 variable 하나 declare 하고, 그러니까 메모리 하나 선언하고 거기다 그냥 넣고 빼고 하면서 업데이트해도 뭐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좀더 이렇게 어그레시브하게 하고, 아니면 무슨 옵티마이제이션이나 아니면 디자인 스페이스를 만들다던가, 좀더 크리에이티브하게, 좀 전략적으로 어떤 그 디자인 스크립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 데이터들을 저장을 시키고, 액세스하고, 그 다음에 빼내고, 또 바꾸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스트럭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데이터 스트럭처에 대해서 아 내가 좀 깊게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비기너라고 보시면 되고, 아 내가 데이터 스트럭처를 되게 많이 고민하고 있다, 아 이거를 좀 어떻게 만들어 볼까, 이거 좀 이런 방법 없을까, 이런 걸 고민하기 시작한다면 한 중급 정도, 컴퓨테이셔널 디자이너라는 전제하에, 그 다음에 이제 아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데이터 스트럭처를 짜고 그것들을 이용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계속 디폼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 스트럭처를 그때그때 만들어가지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면 이제 뭐 상급 이상 되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 스트럭처는 사실 저도 이렇게 뭐 컴퓨테이션 강의도 하고 뭐 이렇게 강좌 같은 것도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강조하진 않는데, 그 레벨이 거기까지는 들어가진 않는데, 사실 데이터 스트럭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타 다른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도 데이터 스트럭처를, 제가 알기로는 뭐 구글이나 IT 회사 이제 입사할 때도 데이터 스트럭처 관련된 시험 문제도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데이터 스트럭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데이터 스트럭처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뭐 라이노 그라스호퍼라든지, 아니면 래빗 다이나모라든지, 아니면 맥스 스크립트나 아니면 멜 스크립트, 그런 데서 지원되는 어떤 어레이라든지 리스트, 뭐이 정도를 일단 풀로 이해하면서, 충분히 다 이해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컴퓨테이션 작업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업들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더 복잡한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들고 싶다. 여러분들 뭐 시중에 있는 컴퓨터 사이언스 관련된 교재들 있잖아요. 뭐 C#이나 뭐 자바스크립트나 아니면 파이썬이나 C++라든지 뭐 이런 언어들 보면은 데이터 스트럭처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링크드 리스트를 만들어 본다던가, 커스터마이즈된 어레이를 만든다던가, 어레이를 지네릭하게 만들어서 어떤 클래스로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들거나, 스트럭트로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든다거나, 그렇게 어쨌든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원하는 데이터들을 넣고 빼고 바꾸고 업데이트하고, 뭐 이런 훈련들을 좀 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세 가지 데이터 스트럭처를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가장 즐겨 쓰는 데이터 스트럭처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이세 개로 지금까지 저는 거의 모든 작업들을 다, 뭐 거의 모든 작업이라기보다도 불편함 없이 작업을 많이 해오고 있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게, 우리는 공간을 다루고 있잖아요. 스페셜 인포메이션을 다루고 있다고요. 때로는 뭐 1D 아니면 뭐 2D 아니면 3D 환경에서 이제 데이터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데이터들을 과연 어떻게 캡처할 것인가? 어떻게 데이터를 메인테인할 건가? 뭐 그런 거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데이터 스트럭처인데, 첫 번째는 그래프, 두 번째는 픽셀 데이터 스트럭처,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복셀 데이터 스트럭처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픽셀을 3차원으로 끌어올린, 그러니까 3차원화된 픽셀들이 이렇게 뭉쳐있으면 그걸 복셀이라고 부르거든요. 정리하면 그래프, 픽셀, 복셀 데이터 스트럭처. 오늘은 이세 가지 데이터 스트럭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하나하나도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간단히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은 그래프 스트럭처 같은 경우에는 가령 그런 거죠. 이렇게 예를 들면
노드가 있고 노드가 있고 노드와 노드가 커넥트 되고 또 다른 노드가 있고 노드가 있고 커넥트 되고 우리가 딱 봤을 때 그래프 같이 생긴 데이터의 릴레이션십을 갖고 있는 것들 그래프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하는데 아니면 여러분들 DFS 알고리즘 들어보셨죠? Depth First Search라 그래서 그래프들이 있으면은 깊이로 먼저 설치하는 이런 알고리즘도 뭐 그래프에서 쓰이는 것들이고 뭐 너비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그래프 스트럭처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제 올해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이제 많이 쓰이고 있고 또 뭐 이걸 활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되게 많이 있죠. 뭐 요즘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인 텐서플로우 모델도 그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오퍼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래프로 만들어가지고 액티베이트 시키고 하는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 데이터 스트럭처가 과연 건축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를 고려해 본다면 도시 어널리시스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도시라든지 아니면 BIM 시스템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 뭐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이 그래프 스트럭처를 활용을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죠. 뭐 가령 이런 거죠. 이 도시와 이 도시가 어떻게 연결되고 중간에 어느 도시가 있고 이 도시와 도시가 뭐 어떤 한 거리를 두고 있고 각각의 데이터들이 이 도시의 뭐 인구라든지 뭐 어떤 범죄율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이 있다고 친다면 어떻게 연결이 되고 뭐 쇼티스트 파스 찾는 알고리즘 같은 경우도 이런 노드들이 쭉 있으면 가령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령 몇 가지의 경로가 있나 내비게이션 할 때 많이 쓰이죠. 그때도 다 그래프 데이터 스트럭처가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프 데이터 스트럭처는 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2D멘션 혹은 3D멘션으로도 확장이 가능해요. 하지만 뭐 2D로도 뭐 주로 많이 쓰이니까 일단 2D로 전지를 깔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디자인을 했을 때 어떤 좀 더 스페셜한 인포메이션들을 특별히 이제 디스크리타이즈하게 그러니까 디스크리트하게 디스크리트이 뭐냐면 이렇게 정보가 디지털처럼 0, 1, 2, 3 0과 1은 딱 끊어진 거예요. 뭐 이런 정보들을 디스크릿하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디스크릿한 정보들을 어떤 공간 삼에서 캡처하고 이것들을 프로세스할 때 그래프 데이터 스트럭처를 활용하면 뭐 굉장히 유용하게 이제 디자인 프로블럼들을 풀 수가 있죠. 제가 그 예전에 했던 리서치 중에 하나인데 그 미디어랩에서 체인징 플레이스 랩에서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그때는 뭐랬냐면 이제 그 하나의 공간에서 구글 서드 플레이스 그러니까 가령 서드 플레이스가 뭐냐면 뭐 집과 직장 사이에 있는 인비트윈 스페이스를 얘기하거든요. 가령 뭐 커피숍, 은행 아니면 무슨 밥집, 뭐 당구장, 뭐 PC방 뭐 이런 것들 다 서드 플레이스로 속해요. 그래서 이런 서드 플레이스를 구글 맵에서 파서 해가지고 각각의 이제 그 도시 맵에다가 그때 캠브리지 미국에 있는 그 캠브리지 지역에다가 이제 매핑을 하는 거죠. 매핑을 하고 각각의 노드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 서드 플레이스 데이터를 이제 매핑을 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 디자인을 할 때 디시전 메이킹을 할 때 거기 있는 데이터들을 퀄리 해가지고 릴레이션십들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작업들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핵심이 이제 그래프 데이터 스트럭처였죠. 그래서 그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현실에서도 디자인을 문제를 풀 때 어떤 그 프로시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알고리즘으로 짜가지고 그 그래프 릴레이션십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뭐 계산을 하고 업데이트를 하고 뭐 그런 어떤 이머징 리졸트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그랬었거든요. 일단 그래프 스트럭처는 그 정도로 하면 이제 인트로덕션은 좋은 것 같고